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 군이 정례적인 독도 방어 훈련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훈련에 해군과 해병대가 참여하며 3,200톤급 구축함인 양만춘함을 포함해 함정 6척이 투입되고 각종 항공기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 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따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 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씩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사상 최고치인 57%를 기록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한 주 전과 비교해 3.2%포인트 상승한 5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9대 대선 직후인 지난해 5월 4주차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 56.7%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지방선거 참패 후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소폭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고 정의당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 무역 갈등 전면전 우려에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1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총 500달러 규모의 중국산 품목 1,102개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 중 340억 달러 규모는 당장 다음 달 6일 관세 부과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중국도 50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응수하면서 무역전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은 세계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험 자산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주요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 등으로 1,100원의 안착을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후 한반도 긴장이 크게 완화됐음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 방안이 없고 주한미군 문제 등에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겁니다. 이에 따라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세 번째로 높은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이전과 같은 안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최신 대북 진전 사항과 한국 경제 동향을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